오늘 말씀은 신명기 23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든지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 그 말씀 하나하나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복음의 그 깊은 의미를 하나하나 더 알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17절 말씀에 창기와 남창의 이야기를 17절부터 18절까지 하고 있고요. 19절에서 20절은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을 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신 의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 17절부터 18절 말씀이나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신 이 창기의 이야기와 이자를 받지 말아야 되는 이야기가 한 가지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분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한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즉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창기가 되지 말아야 할 것과 이자를 받지 말아야 할 이 두 가지 의미를 같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창기라는 말은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창기와 같이 행하였던 부분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에스겔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그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서 한 말이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사람이라. 자, 지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남왕국 유다에 관한 이야기고 이 유다 왕국을 예루살렘이라 일명 말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관하여서 말하신 것이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는 아모리 족속이요 내 어머니는 헷사람이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유다 왕국이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원래 근본은 그 땅이 가나안 땅이요 그들의 민족들은 아모리 사람들과 헷사람이었는데 그 땅을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것에 예루살렘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되어져 있는가? 우리가 역시 예루살렘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하실 겁니다. 왜 우리가 예루살렘이 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예루살렘이 되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성전, 그 예루살렘은 21절을 보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을 말하고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즉 예루살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성전이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땅이 또한 그 성전이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내가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일 뿐만이 아니라 나도 또한 예루살렘이다. 우리 주 예수님이 그 유다 족속 중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다 족속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 우리 심령은 가나안이고 아모리 사람, 어머니 햇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자다. 이 말을 하신 것은 근본 죄의 사람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죄의 사람이요 죄 가운데서 태어난 자야. 죄 가운데서 잉태되었고 죄 가운데서 태어난 자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죄 가운데서 잉태되었고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즉 나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자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는 햇사람이다 라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근본이 죄 가운데 있는 죄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단장을 시키고 아름답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왕후의 명성을 갖게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가 단장을 하고 왕후의 자리에 있게 하였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여서 그의 아내가 되어지는 그 자리에 앉게 하였다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그들이 음란을 행하고 그들의 몸을 더럽혀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일, 이러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 16장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떤 행음을 하였느냐? 왕후의 자리를 주기 위해서 잔장을 시킨 정말 그 영화를 그들이 누리게 되었다. 이 말은 그 주위의 모든 백성들, 블레셋 족속, 갈대아 지방의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애굽 사람들, 모압과 암몬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져서 누구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는 강한 나라요 두려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가 나한테 이룬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는 다 이루셨다고 말한 것처럼 죄와 저주의 사망에서부터 나를 건져내신 사건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유다 왕국을
바로 왕후의 자리에 앉게 한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진 그러한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이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가 된 것은 동일한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신명기 23장 17절 말씀에 이스라엘 중에서 창기나 남창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을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에스겔서 16장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또 내가 준 금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자 우상을 만들어서 행음하고 여자 우상을 만들어서 행음하고 이와 같이 행음하면서 다른 이방족 속의 신들을 갖다가 그들이 그들로 더불어서 음란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갈대아인들하고도 행음하고 또 아수르 사람하고도 행음을 하고 애굽 사람하고도 음행을 행했다.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하고 음행을 하고도 28절을 보면 내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서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서 29절에 장사하는 땅 갈대아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이러한 그들의 행위는 방잔, 음녀의 행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라고 3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웃나라 애굽, 아수르 또 갈대아인이라고 한 바벨론 그들의 많은 문화들을 가져다가 또한 정치적인 어떤 것들을 가져다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유다 왕국을 좀 더 강성한 나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가져오고 또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짓고 하면서 결국은 그들이 행한 이러한 모든 것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땅에 거룩하지 않은 것을 불러들여서 그들과 하나가 되어지는 행위를 한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중에서 창기나 남창이 있게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하게 되고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즐거워하던 모든 정든 자, 사랑하던 자, 그런 자들이 애굽, 아수르, 또 갈대아인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를 대적하게 한다라고 에스겔서 16장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이스라엘 중에는 창기나 남창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나는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데 무슨 창기나 남창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로마서 1장 25절을 보면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예루살렘이 되어진 자들인데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지 않냐고 만약에 우리 안에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있다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 안에 바로 이와 같은 음행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되어진 것, 유다족속이 되어졌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아는 자가 되었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고 진리가 분명히 자유롭게 한다고 했는데 이 진리로 자유로움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진리를 정말 알고 있습니까? 그 진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안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 믿으면서 그 진리 안에서 분명히 자유하는 자가 되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하지 못하고 그 많은 문제들에게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 모든 것들에 넘어지게 되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내 생각 때문에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사적인 정과 욕심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사적인 정과 욕심은 결국은 내가 진리를 안다고 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땅의 지체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모두 벗어버려야 하는데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고 골로새 3장 8절에 말합니다. 골로새 3장 9절에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왜? 1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진리를 가진 자요.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은 새 사람을 입은 자입니다. 이 새 사람을 입은 자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자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어져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우리의 옛 행위를 벗어버리지 못해서 내 사욕과 악한 정과 욕심 이러한 탐심들을 따라가니 내 생각을 따라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분을 내고 노여워하고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을 서슴치 하지 아니하고 또한 서로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되어진 것이 바로 세상의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세상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받아들여서 내 안에 그것을 채울 때 이것은 창기가 된 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조물주 우리 주 하나님을 얼마만큼 경배하고 섬기고 있느냐.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는데 세상의 피조물, 세상의 것들, 그것들을 더 붙잡고 그것들 때문에 넘어지고 아파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그 상태, 그것은 내 안에 바로 이와 같은 거짓 것들이 진리가 아닌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어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기가 되어진 거예요. 로마서 1장 26절에서부터 27절을 보면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끄러운 욕심을 내버려 두니까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서 영리로 써서 여자가 여자와 남자와 남자가 서로 음욕이 불리듯 하는 동성애를 하고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행한 그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게 되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기나 남창이나
또 이 동성애를 하는 자나 이것은 육적인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신약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육체의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육체의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 바로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온전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우리의 정욕과 사욕이 우리를 더럽히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로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새 베드로 후서 2장 21절부터 22절을 보면 우리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1절에서 21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됨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 이것이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나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눕는 돼지와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알고 그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함을 입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하는 의 가운데 믿음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렸다라는 것. 진리 안에서 자유하리라는 그 말씀을 저버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버리지 못해서 아직도 우리가 그 가나안 족속 죄성에서부터 죽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 사는 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더럽혀진 창기와 남창 같은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이 거룩한 우리 심령 가운데 더러운 것들을 담아서 더러운 것들과 하나가 되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탐심이나 어떤 부정이나 사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어졌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에 가져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 드리는 예배나 우리가 가지고 가서 드리는 헌물이나 또한 우리의 심령의 봉사나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해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자들이 온전히 드릴 때에 그것을 받으시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가 없는 하나님을 온전히 주로 섬기지 않는 자들이 자기 욕심과 탐심을 가지고 얻어진 것을 갖다 드리는 것을 가증하게 여기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이자를 받지 말라. 타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되지만 내 형제에게는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이자를 받는다는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레미야서 25장 37절에서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봉독하셔야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가나안 땅에 창기가 들어와서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이야기나 이자를 받아서 내 욕심을 내 이익을 취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준 목적에서부터 위배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고 그들의 종살이에서부터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여호와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며 라고 한 거예요.
돈을 구워 죽어도 이익을 위하여 그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에게 준이 모든 땅들, 그리고 거기서 얻어진 모든 소출들, 그러한 양식들은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서 18장 13절 말씀. 별리를 위하여 구워 죽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할진즉 반드시 죽으리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별리를 이자를 받는 것을 하나님이 죄로 여기십니다. 왜 죄로 여기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에게 준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내어서 한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신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그의 기업이 되어지고 그의 축복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다. 이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자가 되었다. 라는 이야기는 모든 자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얻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받은 축복이라면 또한 그 축복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형제가 필요하여서 양식이 필요하여서 구워달라고 하면 그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얻은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해라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또한 그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왜 이와 같은 것들을 주었느냐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있는 희년의 규례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각 족속마다, 지파마다 땅을 주었어요. 기업으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절대로 팔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팔지 못하느냐? 그 땅은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팔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몸도 우리가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몸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창기가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그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고 그 거룩한 주의 것으로서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거룩한 땅, 그것에서 그들이 농작을 짓고 무엇을 얻었을 때그 모든 소출의 10의 1을 드리게 합니다. 10의 1을 드리는 것은 그 모든 소유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11조를 10의 1한 번만 레위지파에게 드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년에 한 번씩 10의 1을 모아놨다가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그것을 또한 사용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진 진리와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기업을 얻은 자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대로 유업을 얻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모든 하늘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그것을 이땅 가운데 사용함으로 우리가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얻어진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내 임의로
내 유익을 위해서 취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돈의 이자든 식물의 이자든 모든 이자를 낼 만한 것에 대해서 이자를 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워주기는 하되 이자는 받지 말아라. 여기서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되고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타국인과 형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함께 자녀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희년에 만약에 그 땅을 팔아서 넘겼다 할지라도 그 땅은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그의 것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법을 정하셨습니다. 또한 그가 그것을 물을 수 있는 권이 없을 때는 기업 물을 자 그의 친족 중에서 능력 있는 자가 그것을 반드시 그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의 기업은 다시 돌려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어진 그 기업은 주어진 자의 것으로 영원히 가게끔 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땅에 사는 동안에 내게 복을 주신 것은 그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라는 것이죠. 그 구원의 하나님, 복주시는 하나님이 나만 복주시고 나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 형제도 함께 그 고통 가운데서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너희는 알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준 것을 그들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주는 것은 그들도 하나님 안에서 궁핍함이나 공고함이 없게 하라 이 말이죠.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도 누릴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와 같이 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어가서 차지한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 모든 것의 그 핵심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고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고 나의 통치자로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복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내가 누리고 또한 그 누린 것은 내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영광을 위해서 나누는 자가 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구워주고 논아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되어져서 같은 형제이지만 그가 가난에 처했을 때 그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 그래서 이자를 받지 아니하고 그 돈을 구워줄 수 있는 자. 그리고 혹 그가 그것을 못 갚는다 할지라도 그를 절대로 감옥에 가두어선 안 된다는 이야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형제가 죄 지은 것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리까 이르네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만 데나리온 빚진 동관이 그 빚을 탕감받은 것과 같이 백 데나리온 빚진 자도 탕감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에게는 그 빚을 독촉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누렸다면 우리 형제 자매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걸 누릴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대형교회가 물질의 풍족함이 있다고 해서 자기네들의 유익을 위해서 커지는 것,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주위에 작은 목회자들, 작은 목회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너무나 풍요롭게 좋은 차에, 좋은 음식에, 좋은 대접을 받고 좋은 집에 살고 있지만 가난한 목회자들은 그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주중에 나아가서 돈을 벌고 주말에만
목회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그들이 필요한 것이 공급돼서 말씀과 기도에 전혀 힘쓰고 주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형제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주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행실이다 라는 겁니다. 모든 것의 핵심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지어졌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고 그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주신 부요함과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도록 사람들을 학대해서도 안 되고 저당물을 잡아서도 돌려주어야 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이자를 받지 아니하고 그래서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말아야 할 것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모든 것을 판단하며 진실하게 행하여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다. 이와 같이 행하는 자는 반드시 살지만 그렇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주의 것으로서 가증하고 속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고 그것들과 연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같이 지어지기 위해서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을 돌아보는 그러한 자가 되어져야 한다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범사에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